이번 주 수업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21세기 시점에서 굉장히 뭐랄까 주목을 받고 있는 여기서 주목을 받는다는 건 물론 사실 학술적으로는 모든 전문 분야가 다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연구하는 게 가장 핫 토픽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주목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 분야가 다 주목을 받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적 쟁점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이 된다는 건그 전공 분야를 넘어서서 많은 다른 그 분야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측면들에 관련이 돼 있거나 거기에 관련된 논의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주제들을 주로 다루기로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행동과학, 인한 인지과학, 그다음에 뭐 인간공학 이런 주제들도 사실은 지난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연구 분야지만 특히 최근에 들어서 아주 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요. 그리고 그 연구 개발 과정에서 연구가 팽창할 수 있었던 특히 사회심리 연구나 인지심리 연구가 팽창할 수 있었던 때에는 이제 그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냉전 이라는 화두가 냉전이라는 어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냉전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그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행동의 패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 그러니까 행동을 결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사람이 로봇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할수 있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제 확률적인 얘기들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먹을 때그 약을 먹으면 100% 병이 낫는 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약은 거의 없고요. 이제 확률이 높아지죠.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로 우리의 지적인 세계관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그전 시기와 이제 확 달라지는 것은 그 개념 자체는 18세기에 나왔지만 그 확률이라는 개념, probability라는 개념이 우리 삶의 여러 곳에 그리고 그 학술적인 여러 맥락들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그 행동과학과 연결을 시키면 그 행동과학이나 그 인간공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 광고를 보면 광고를 보지 않은 집단과 광고를 본 집단이 그 물건의 구매 의사가 30% 증가했다. 그거로 충분하거든요. 30%면 너무 황홀할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더 무서운 건 그런 효과들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인간관은 자기가 특별한 어떤 제한 조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들을, 선택들을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그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가를 선택한다는 그런 생각일 텐데 근데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그 프로이트의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요인 말고 무의식이라고 할수 있는 영역의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 의식선상으로 떠오르지 않는 요인들도 실제로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최면 연구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활용할 어떤 기회 같은 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다못해 그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미안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쥐고 있었는지 아니면 차가운 음료를 쥐고 있었는지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그런 요소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 통계적인 의미로. 따뜻한 음료를 주면 무조건 좋게 평가하고 차가운 음료를 주면 무조건 나쁘게 평가한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따뜻한 음료를 쥔 사람이 차가운 음료를 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실험적으로 계속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본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뇌물이 왜 나쁜지 아세요? 여기 혹시 의대생이 없나? 의대생들한테 특별히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이 의대생을 의대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 결과들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미국 의사들은 굉장히 연봉이 일반적으로 높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십만 달러 연봉을 받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펜 몇 자루 같은 거에 혹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죠. 실제로 그런 것 자체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들이 모이는 컨벤션, 어떤 학술 모임 같은 데 가면 공짜 선물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뭐 이게 뭐 이렇게 저기 그 왜냐면 비싼 건못 주게 돼 있거든요. 너무 비싼 건 뇌물이니까 뻔하게 굉장히 뭐 굉장히 괜찮은 볼펜 뭐 다섯 자루 한 다스 뭐 그러니까 정말 100불 이하짜리 그런 선물들이 무수히 널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게 수십만 불씩 받는 의사들도 그걸 다 이렇게 집어가가지고 한 바구니씩 가져가요. 그러고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사실 뭐 이건 거의 뭐 거의 장난 수준의 그런 어떤 그건데, 그냥 있으니까 받는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영향을 받을까? 근데 실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조그만 선물, 아주 작은 선물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statistically significant하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뇌물이나 선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1년 연봉을 1억 이상씩 버는데 뭐 누가 그 저기 한만 원짜리 케이크 사들고 왔다고 해서 뭐 영향, 내가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예의상 받아두는 건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행동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끈하게 처리하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과학이나 이런 그 분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꼭두각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편견이나 이런 어떤 영향들에서 되도록 멀어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당연히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런 노력 안 하고서 우리가, 아, 나는 공과 사를 딱 구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고, 이건 공이니까 그냥 이것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면 다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질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실험 결과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주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 주할 내용도 그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톤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공학이나 행동과학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그 판단 주체, 합리적인 판단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상식적인 믿음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이번 주에 다룰 진화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논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요.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쪽 분야와 관련된 논의들이 엄청나게 결정론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특히 무슨 무슨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비행 유전자, 비행 청소년 유전자,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는 본인이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항상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뭐 흡연 유전자 이런 게 있으면 본인은 정말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데 담배에 자꾸 손이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람들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방식의 행동 패턴들을 강제하게 만드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이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각인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쪽그 얘기들이 넘쳐나죠. 뭐그 내가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책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일수록 잘 팔려요. 아뭐 예를 들어서 뭐어 뭐죠? 넥타이를 메고 있는 원시인, 뭐 이런 책 제목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이나 뇌는 다 원시 시대 건데, 근데 그거에 굉장히 부적응한 상태로 현대에서 넥타이를 메고 살고 있어서 현대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비롯된다는 식의 어떤 굉장히 그 결정론적인 담론들, 뭐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남자하고 여자의 뇌는 아주 본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서 사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가 잘안 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남자하고 여자는 워낙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난자의 크기와 정자의 크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방식의 어떤 사회제도나 아니면 성에 대한 분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생물학적으로 잘 지지해 줄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담론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담론들이 경험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경험적 근거가 있는데 그 경험적 근거보다 그 경험적 근거가 담보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과학적인 근거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그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여러 사람들은 그런 기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 끄떡끄떡하면 역시 그럴까 그런 식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사실 그런 점을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달리 사실 여기는 너무나 지나치게 과학적 결과들을 우리 행동에 대한 결정론적으로 읽는 특히 유전자와 관련해서 아니면 진화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적으로 들리는 유전자나 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실제로 상식적으로는 얼마나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건 이제 틀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한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둘 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속성들을 가져요. 자, 첫 번째 Evolution of Man이라는 걸로 내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것 중에서 뽑았는데 하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진화의 역사에서 이렇게 어떤 그 특정한 시점들을 택해가지고 그때의 어떤 인간의 조상이나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미래 인간의 모습을 그렸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봐요. 여기까지가 익숙한 거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보이는 대로 얘기해봐요.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몇 번 했으니까 딱 느낌이 뭐예요? 제일 눈에 띄는 느낌이 뭐죠? 왜 그래요? 키가 커지죠? 진짜 이게 중요해요. 키가 커지잖아요. 점점 점점 키가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리고 그 키가 커진다는 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 가령 머리를 한번 봐요. 그러면 좀 더 현대인처럼 보이죠? 뭔가 이쪽은 동물이었는데 점점 이제 원시인의 때를 벗고 이제 뭔가 이제 현대인처럼 여기 이제 양복만 입혀놓으면 사실 여기 걸어다녀도 될 정도 사람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단계부터 이제 무슨 도구 같은 게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직립해서 쓰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그 특징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이 진화에 대해서, 이볼루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뭔가 나아지고 있구나, 프로그레스, 진보하고 있구나, 아니, 발전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더 뛰어나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의 프로퍼한 생물학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해서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확히 지금 내가 말한 의미로 쓰죠. 뭔가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이제 이볼루션이다라고 쓰죠. 이볼루션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볼루션 오브 스마트폰 같은 거 한번 쳐봐요. 그러면 옛날 스마트폰은 굉장히 구형이고 굉장히 크고 기능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 스마트폰은 되게 작으면서 굉장히 기능도 많고 아니면 그 이미지도 되게 커지고 화소수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래가 되면 우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부양 다음 단계는 이제 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위로. 이런 식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진화, 이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이해될 때는 뭔가 이렇게 나아지고 진보한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거나. 근데 좀 다른 개념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볼루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여기 봐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대충 좀 비슷해요. 기관총도. 근데 이 기관총도 의도적이에요. 상당히 보면. 그러니까 동물이 있다가 뭔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기관총이에요. 여러 도구 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남자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엄청 패스트푸드를 먹어대서 결국은 돼지로 진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돼지로 진화할 거다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여기 남녀들이 섞여 있으니까
혹시 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요점은 뭐냐면 이 패러디를 통해서 특정 방식의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그 저 도구들 중에서 왜 무기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구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당한 그 뭐랄까 비꼬는 그런 함의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바뀐다는 건 사실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남자들이 결국은 굉장히 게을러지고 머리가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냐. 자 여기에도 evolution of m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뜻이 물론 뒤에 man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죠. 남자의 진화예요. 남자의 진화. evolution of man으로 치면 이 두 그림이 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때 앞에 evolution은 뜻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위에 evolution하고. 그러니까 이 둘 다 evoluti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man도 다르고 여기서는 인간이고 여긴 남자고 이 앞에 evolution도 뜻이 좀 달라요. 이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evolution이 어떤 뜻이죠? 이건 누가 봐도 첫 번째 의미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개선되고 뭐 좀 더 발전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그러면 뜻이 뭐예요? evolution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대학교 공부라는 건 이런 걸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재밌다 그러고 말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볼루션의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 해야 돼요. 이볼루션의 의미가 뭐죠? 두 번째 의미에서 여기 혹시 물리학 배운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안 시킬게. 걱정하지 마. 그냥 물어볼게. 물리학에서 타임 이볼루션 그러면 이볼루션의 뜻이 뭐야? 타임 이볼루션. 그러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어떤 개의 트래젝토리를 구하면 그게 타임 이볼루션을 구한 거죠. 그럼 타임 이볼루션 할 때 이볼루션의 의미가 뭐예요? 왜 그래?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시간에 따른 변화죠.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과학에서도 생물학에서는 생물학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서는 굉장히 진보 이렇게 기술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정작 물리학에서 이볼루션은 그냥 change through time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게 evolution이에요. 물리학이나 역학에서 evolution은 그걸 의미해요. 시간에 따른 이거 정확히 그거죠. 물론 상당한 정도의 가치평가가 있죠. 남자를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조차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에요. 상상력이라는 게 그럼.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서조차 실제로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뭘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읽을 자료들 다 올라가 있고요. 이 제목 한번 봐요.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지난 일요일에 쓴 그 저 칼럼 제목인데 이타성 유전자가 이기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왠지 모순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는 이기성 이렇게 표시 친 건 저게 이제 전문적인 의미로 썼다는 거죠. 혹은 어떤 특이한 의미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타성은 일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타성이라고 흔히 얘기할 때 쓰는 이타성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사실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수업을 끝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유의해 가면서 사실은 과학적 담론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진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굉장히 본물처럼 또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이 그리고 최근 내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 진화 윤리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윤리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요. 그 시도들 중에서 몇몇 특히 이제 토마스 헉슬리의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루기도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원숭이는 이기적이지만 뭐 물론 이건 원제는 아니에요. 원숭이는 이기적이지만 인간은 이타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식의 연구 결과, 비교 영장류학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수준에서 서로 어떻게 협동하게 되었는가 여기 협력의 진화라는 책처럼 협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게임 이론 같은 걸 사용해서 다루는 그런 과정들이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들이 진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면 진화는 생존 경쟁이고 뭐 적자 생존이고 그렇다면서요 미리 얘기해두지만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는 다윈은 처음엔 굉장히 싫어해서
굉장히 안 썼어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거에 다윈도 아니고 다윈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과 적자생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면서 초판, 2판까지 계속 안 쓰다가 맞지 못해서 워낙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서 진화 얘기를 하니까 맞지 못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걸 쓰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고 보니까 뭐 진화라는 건 뭐냐? 뭐 제일 잘 적응한 제일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는 게 진화 아니냐? 그러면은 서로 죽자 사자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서로 협동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내 걸 양보하고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다루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경제학이나 아니면 생물학 분야에서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최근 여러 가지 연구업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권은 하도 안 팔려가지고 요즘에 절반값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지금 사두는 기회예요. 괜찮은 책들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서 그냥 내가 다음에 할 얘기에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면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아까 얘기처럼 처음에는 모순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다들 이기적으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지만 그 자연 선택을 받을 텐데 어떻게 자기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돌연변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애가 그런 행동을 하는 애가 하나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면 걔는 분명히 일찍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협동하거나 자기를 희생하거나 하는 행위가 진화적으로 유리할 수 있었을까를 묻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애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애가 나왔을 때 걔가 오히려 생존이나 번식에서 유리해서 실제로 그런 어떤 도우려는 형질들을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해명하려는 굉장히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연구들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대충 얘기하면 이제 이건 내가 정리한 건데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 그런데 하나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개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사실과 그 개체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이타적으로 조건이 맞을 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조건이 맞을 때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이나 개체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논의들이 있어요. 그게 대충 내가 정리한 이타성 1, 2, 3, 4까지예요. 포드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 포드 논란 여지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상당히 그럴듯하게 4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성선택이라는 걸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이런 쪽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우리가 앞에서 그 수렴적 상상력 그거 얘기할 때 했지만 그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뭔가 이렇게 오작동된 사례, 일종의 패솔로지로 보죠. 그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봐요. 이타성 첫 번째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한테 잘해주는 혹은 좀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과 유전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은 실제로 이기적 유전자 개념과 양립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전자가 얼마나 그 다음 세대에 자신의 복제품을 더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것들, 그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부모가 자신의 유전자를 온전히 물려받고 있는 물론 이제 절반씩 물려받죠.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고 있는 자기 자식한테 굉장히 희생적으로 대하는 거나 아니면 형제끼리 굉장히 서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대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유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킨 셀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킨 셀렉션. 꽤 오래된 이론이에요. 예전부터 그리고 이제 해밀턴 공식이라고 하는 잘 확립된 수학적 공식으로 이런 어떤 조건 하에서 저런 킨 셀렉션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그 공식도 있는 대충 얘기해서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보다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클 때만 저런 킨 셀렉션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적인 계산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전자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서도 예를 들어서 애들을 그 나랑 유전자를 공유하는 개체들을 많이 살릴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과는 절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자식을 10명 구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이득이죠.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행동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보는 입장. 저 킨 셀렉션을 옛날에는 혈연 선택이라고 많이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책에 혈연 선택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생물학적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는 친족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를 나누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유전자를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족 선택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까지는 쉽죠. 거기까지는 쉬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뮤추얼리즘, 상호주의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직접적 호혜성이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이 이거는 최근에 동물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사실인데 동물들이 얼핏 보면 협동해서 사냥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협동해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협동해서 뭐 나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 뭐 협동해서 토끼나 사슴 같은 거 사냥해 본 적 없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 그 뭐랄까? 시그널을 신호를 전달하고 주고 받으면서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 토끼나 사슴을 잡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상대방의 움직임은 항상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저쪽 가 있어. 걔가 거기로 튈지 모르. 아, 멧돼지로 하자. 요즘에 멧돼지는 흔하니까. 멧돼지를 사람들이 잡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멧돼지가 저쪽으로 우리가 몰 테니까 네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들을 코디네이션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코디네이션을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의사 전달이 필요하죠.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협동이에요. 근데 동물들의 경우를 보면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물론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협동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되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사실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들을 인식하고 의사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굉장히 고등한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침팬지 수준이 되면 그런 게 나타나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얼핏 보면 여러 애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뭔가 사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상호주의라는 게 지금은 학계의 정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사냥을 하고 걔도 사냥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런데 내가 혼자 사냥을 할 때보다 여러 애가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때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 토끼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토끼가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특별히 서로 막 협조를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잡는다기보다는 서로 어떤 일을 같이 하면 따로따로 할 때보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뮤추얼리즘이라고 해요. 상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호, 같이 어떤 일들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코디네이션이 없더라도 혹은 의식적으로 야, 쟤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없더라도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혼자 할 때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동물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찰돼요.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협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타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기는 사실 우리가 그 행동을 갖다 이렇게 그 셋으로 전체 행동으로 패턴으로 보면 마치 협동처럼 보이지만 각자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타성 3가 되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훨씬 더 높은 지능들이 요구되는데 직접적 호혜성은 뭐냐면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하는 내가 네 등을 긁어주면 너도 내 등을 긁어줄 거니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돼요. 서로 등 긁어주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생물학적 조건과 직결되는 건데 여러분 자기 등을 만족스럽게 긁어내기가 되게 어렵죠.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이 시원하게 긁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근데 등을 긁는 행위 자체는 남의 등을 긁어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즉 뭐냐면 상대방 등을 긁어줬을 때의 비용이
그 서비스를 내가 받았을 때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요. 근데 이타성 1과 다른 점은 이타성 1은 그게 내 안에서 모두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내가 얻을 이익보다 딱 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큰데, 이 등 긁어주기 같은 경우는 그게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죠. 즉, 내가 주는 비용은 내가 주고, 받기는 제가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서로 리시프로컬하게, 서로 이렇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 네가 다음에는 나한테 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타성 3이 진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가 침팬지나 아니면 바분 같은 인데, 침팬지 이렇게 그 필름 같은 걸 보면은, 그 야생 상태의 침팬지를 보면 털 골라주는 일들을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꼭 이것뿐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소셜 본딩,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 구축 이나 아니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효과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서로 이렇게 그 벌레 잡아주고 털을 이렇게 골라주고 그러거든요. 긁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거 하다가 자기가 끝났죠.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골라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딱 골라줬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에 등을 돌려요. 자기 등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 차례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직접적 호혜성의 특징은 그 순간에 온스팟 그 자리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내고서 물건 받듯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너는 훨씬 더 큰 효용을 얻었으면 거꾸로 네가 도와주고 나는 훨씬 더 큰 효용을 얻는 걸 그 자리에서 담보하는. 근데 물론 침팬지 사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털을 골라주고 나서 등을 딱 돌리는데 얘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리가 나요.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경제학용어로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무임승차자.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해요. 왜? 물론 내가 남이 털을 골라주는 때 드리는 비용보다 그 털을 골라줬을 때 남이 얻는 이득이 더 크긴 하지만 그 비용조차도 아까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등을 들이대고서 시원하게 남이 털을 골라주게 한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될 차례가 되면 도망치면 훨씬 더 이득일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기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치팅은 뭐냐면 골라주는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끔씩 해요. 침팬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성의가 없이 골라주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골라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결합된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친족끼리 털 골라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골라줘요. 근데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개체들하고는 털 골라주는 행동들이 조금 성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처벌이에요. 처벌. punishment.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애를 그 끝까지 쫓아가서 걔를 즐겨 패거나 아니면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그런 어떤 치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또 복잡해져요, 계산이. 왜냐하면 그럼 퍼니시먼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가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그 비용이 너무 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그 이걸 성공적으로 이런 무임승차자를 그 제거하는 어떤 방식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무임승차자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응징을 하고, 그래가지고 비용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아주 밥 먹듯이 배신을 일삼는 애들은 이렇게 격리시키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잘하는 애들끼리만 서로 협력을 하고, 쟤는 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좀 갈라내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자,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속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쉽게 상상이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져요. 여기서부터 이것도 역시 이기적 행동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그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도킨스의 유명한 책 중에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된 표현형.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유전자의 영향력들을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 문화까지. 문화도 유전자의 영향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 수준의 이타성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금박 그 되갚음이, 리시프로컬한 되갚음이, 호혜적 되갚음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생 부족 사회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일인데 우리 인간 사회 중 수렵 채집을 하는 사회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일인데 뭐냐면 그 사냥감이라는 게 실력이 뛰어난 사냥꾼들도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날의 벌이가. 그러니까 그랬을 때한 가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거기서 그 벌어지는 일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냥을 해가지고 온 어떤 그 결과물들이 있을 때 이거에 입각하면 그 사냥해서 얻어온 그 동물, 잡아온 동물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될까요? 자기 가족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냥해서 잡아온 동물하고 다른 애가 사냥해서 잡아온 동물을 뭐 부위별로 서로 바꿔먹는다든가 그런 게 되겠죠. 나는 토끼를 잡고 넌 사슴 잡았으면 일정 정도 서로 다른 종류의 고기를 맛보기 위해서 바꾼다든가. 근데 이건 뭐냐면 이상하게 그 어떤 문화에서 보면 자기 가족한테 특별히 더 많이 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한테 오히려 안 주고 그냥 선심을 쓰는 거죠. 흔히 얘기하듯이. 다른 가족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눠줘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이죠. 이건 누가 봐도 뭔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뭐 자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기 가족은 내팽개쳐주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언제 그런 자원, 그 사냥감이라든가 그런 소중한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그 불확실성이 충분히 클 때는,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떤 행동이 더 유리할 수 있냐면, 롱텀으로, 일종의 레퓨테이션, 명성을 쌓아두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쟤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쟤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한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사실 그 소중한 자원들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친구가 예전에 자기가 풍부한 그 사냥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한테 다 나눠줬지. 그러니까 이걸 되갚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간접적 호혜성이라는 게뭘 뜻이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 시점과 도움을 준 시점과 내가 그것을 되갚음 받는 시점이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간격이 어쨌든 상당히 커요.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돈을 갚은 다음에 돈을 빌릴 때, 야, 나만 원만 빌려줘. 그럼 딱 빌려준 다음에 야, 갚어.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빌려준 다음에 바로 갚으면. 그렇죠? 빌려준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려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트러스트가 있어야 되죠. 상호 신뢰가 가능해야 돼요. 얘가 내가 지금 도움을 주지만 이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갚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를 지탱해 줄수 있는 일종의 도덕관념 같은 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하다.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그 도움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좀 도덕관념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이런 것쯤은 언제든지 너희들한테 다 사냥한 동물들을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굉장히 사냥을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명성을, 레퓨테이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계구조 같은 것들이 존재해 사람들 사이의 평판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 요인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사회문화적인 그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죠. 이 간접적 호혜성은 침팬지조차도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침팬지에서 저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접적 호혜성은.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뭔가 말이 되게 할 수는 있죠. 그게 진짜로 맞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래, 뭐, 사람이 이기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먼 데를 바라보고 이기적이면, 뭐, 간접적 호혜성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근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즉 뭐예요? 그 평판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상당한 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애한테 익명으로
원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들 어느 것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로부터 뒷갚음을 받을 방법들을 미리 다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일종의 평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타성 4까지는 전혀 워킹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해요. 실제로 불행히도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이런 그 이타성, 인간의 이타적 행동이나 도덕적 행동을 유전자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패솔로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패솔로지냐면, 원래 옛날에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능력들을 진화시켰을 때는 되게 홍적세를 들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우리 뇌가 발달한 시기, 예, 마치 홍적세 끝내고 나서는 뇌가 하나도 안 발달한 것처럼 홍적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아주 작은 시족 규모, 뭐 기껏해야 20명에서 100명 사이의 작은 부족 단위, 시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그만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는 사실은 간접적 호혜성까지만 그 고려하면 충분했었어요. 왜냐면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든 그 도움을 주고 나면 분명히 언젠가는 보답이 올 테니까.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일일이 따져가면서 얘가 나한테 나중에 나도 도움을 줄까 이런 건 너무 그 계산, 그 인지적으로 복잡하다고 해요. Cognitively complex problem이라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제껴두고 그냥 디폴트로 일종의 그냥 디폴트로 무조건 돕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돕는 그런 기제가 발달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제가 발달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다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여기 앉은 자리에서 버튼 하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어린애를 하나 도울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울 수 있어요. 익명으로도 도울 수 있고. 이런 테크놀로지에는 우리 뇌가 미처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적응을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사실은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친족들 20명에서 100명 그 사이만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뇌가 진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가,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 넥타이를 맨 원시인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우리 뇌는 그런 시대에 맞게 20명에서 100명 사이에 맞게 우리 뇌가 다 발달해 있는데, 근데 현대 사회는 그런 어떤 홍적세 시기의 그 환경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오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예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지, 왜 그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황당한 얘기죠.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포지티브 에비던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지하는, 여기까지는 아까 내가 얘기한 상당히 그럴 듯한 경험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어떤 수법이냐면,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뭐죠? 그 현상이 문제라는 거죠. 이 이론은 맞는데 그 현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의 모든 문은 자동문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론이랄 것도 없죠. 믿음이죠. 그래서 근데 마침 내가 살던 지역에는 거의 다 자동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검증해 봤더니 대충 다 맞았어.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내가 약간 멀리 벗어나가지고 자동문이 아닌 문을 만났어. 딱 섰는데 문이 안 열려. 이 뭐야.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 모든 문은 자동문이 아닐 수 있구나. 이런 걸 탐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문 고장 났구나. 자동문인, 이게 얘는 자동문이어야 되거든요. 얘는 자동문이어야 되는데 이 문이 고장 난 것 뿐이야, 지금. 고장 났으니까 그래서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이론에 대해서 그런 식의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험적 반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루기도 했죠. 그러니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위들을 일종의 패솔로지로 보는 게 정당한가, 부적응의 결과로 보는 게 정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훨씬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슬쩍슬쩍 진화론이라든가 생물학의 힘을 빌어서 슬쩍슬쩍 넘어간다는 느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배경에 있는 좀 더 개념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내가 처음에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에서 진화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생물학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진화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 그걸 한번 제대로 배우고 나가요. 아, 그리고 내가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널리 퍼져 있는 오해인데, 다윈은 진화론을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윈은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을 제일 먼저 제안했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진화라는 생각을 생물학적 현상에 적용해서 설명했던 사람들은 다윈 이전에도 무수히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라마르크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윈의 그 할아버지였던 에라스무스 다윈도 있었고, 뭐 다윈 이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책을 썼던 사람들, 체인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무지하게 많았어요. 뭐 무지하게 많았다고 해서 100만 명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수백 명은 넘었다고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단순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책으로 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진화론이 존재했어요. 와트하고 똑같아요. 와트의 증기기관하고. 그러니까 다윈 이전에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진화론으로 무조건 다윈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진화론이 있었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런 진화론과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진화론 중에 하나였어, 다윈의 진화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런데 그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경험적 증거나 설명력이나 이런 데서 우월하다는 사실을 남들이 다 인정을 하게 돼서, 다윈이 죽을 때쯤 돼서는 다윈 진화론이 일종의 표준적 진화론으로 일종의 싹쓸이를 하게 돼요, 진화론계에서. 그 다음부터는 설사 다윈 진화론을 공격하는 사람도, 진화론은 바이 데피니션 다윈 진화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해보자. 뭐 허플 몬스터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다윈 진화론은 일종의 표준 진화론이 된 거예요. 표준 진화론이. 그런 단어는 과학에서 잘 안 쓰지만, 마치 와트 이전에도 증기기관은 많았지만,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다음에는 와트 증기기관이 표준 증기기관이 된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도 일종의 표준 진화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윈은 진화론의 창시자가 아니라, 다윈 진화론의 창시자란 말은 내가 그냥 괜히 억지로 말장난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진화는 진보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윈이 처음 책을 쓸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여러 번은 친구들한테는 대충 그 의견이 알려져 있었는데, 19세기에 영국 그 학계 내에서 혹은 유럽 학계 내에서도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어요. 책에 다 등장하는 단어야. 근데 그 이볼루션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 대충 이런 의미로 썼어요. 프로그레스의 의미로. 특히 뭐 라마르크의 진화론 같은 경우는 정말로 프로그레스하다는 의미야. 모든 종이 진화한다라는 말은 모든 종이 점점점 나은 상태로, 좀 더 완전한 상태로 발전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윈은 진화라는 단어를 종의 기원 초판에서 딱 한 번인가 썼어요. 그렇게 두꺼운 책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처음 알린 책으로 알고 있는 그 책에서. 왜? 다윈이 초판에서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사람들은 그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뭐로 읽어요? 프로그레스로 읽을 거 아니야. 그러길 원하지 않았거든.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가 프로그레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꺼려해서, 항상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맥락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modification through descent,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대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세가 변하면서 형질들이, 피노타입이 혹은 피처가, 그 당시에는 피노타입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피처가 그 어떤 생물체의 그 특징이 바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의미로 쓴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혹은 세대에 따라서 그 종을 구성하는 어떤 개체들의 생물학적 특징이 바뀐다, 체인지한다. 그런 단어를 계속 써요. 이볼루션은 단어를 안 쓰고. 왜? 이볼루션은 단어가 이런 의미로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다가 종의 기원 나중판들이 되면, 뭐 3판, 4판 이후가 되면 이볼루션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 그건 이해가 되죠? 이때는
이제는 이제 자기 견해가 표준 견해가 됐거든요. 훨씬 사람들이 그 견해를 많이 알고, 적어도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이볼루션 단어 써도 돼. 왜? 이때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다윈 진화론의 의미로 이해된 진화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이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초판에는 그렇게 안 쓰고 왜 나중판에는 그렇게 쓰게 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이볼루션을 가진 두 가지 의미의 차이를 다윈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프로그레스를 잃지 말아달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프로그레스냐? 아, 프로그레스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유명한 다윈의 핀치인데, 다윈이 그 핀치들이 사는 갈라파고스의 군도를 이제 비그로 타고 여행했을 때, 물론 그때 이걸 다 깨달은 건 아니고요. 그때는 뭐 그냥 멋있다. 굉장히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 온 다음에 이제 영국 돌아와가지고 저를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하여튼 뭐 그건 디테일이니까 제껴두고, 다윈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 갈라파고스 군도가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새들은, 얘네들이 다 핀치새들인데, 분명히 남아메리카에서 온 건 맞아요. 날라온 건데, 그게 이 조그만 새가 이렇게 날개 타서 날라오긴 되게 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만, 그러니까 일종의 반격리된 상태의 그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오리지는, 그 기원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자기 친척종이지만, 사실은 이 갈라파고스 군도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 있는 생태계 자체가 일종의 거의 그 닫혀 있는 생태계처럼 작용을 한다. 그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그 갈라파고스 군도잖아요. 섬이 여러 개 몰려 있는데 그 섬들 사이의 거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좀 애매한 그런 거리들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새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섬들을. 근데 이상하게도 섬마다 엄청나게 다른, 특히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봤는데 제일 그 인상적인 특징이 부리예요. 부리.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부리들을 보면 얘는 이렇게 생기고 얘는 굉장히 더 두껍고 얘는 엄청 크고 뭔가 이 부리의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남아메리카에서 날라온 다음에 어떤 그 생물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저걸 갖다가 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종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들을 레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런 레이디에이션이 가능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원인을 예를 들어서 부리 같은 경우는 먹이의 차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섬들마다 식생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섬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나무 열매, 크고 딱딱한 나무 열매가 핀치스의 주식이고, 어떤 섬에서는 부드럽고 작은 벌레가 핀치스의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딱딱한 나무 열매를 쪼개서 먹어야 되는 핀치스의 경우에는 부리가 굉장히 크고 단단하게 발전했고, 부드럽고 작은 벌레를 먹는 핀치새 혹은 과일을 먹는 핀치새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딱딱한 부리가 진화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그 아주 국소적인 로컬한 어떤 그 생태적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부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레이디에이션했다, 방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핀치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진보한 것이에요? 어떤 게 더 프로그레스하고 어떤 게 덜 프로그레스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야, 그래도 생물계들은 생명체라는 건 어차피 크면은 되는 거 아니야. 크면 아무래도 힘도 쓸 테니까 크기로 봤을 때 얘가 제일 크죠? 지금 보면 대충 얘가 다 크나? 얘가 제일 진보한 거고,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얘인가? 얘가 제일 이제 좀 진보를 덜한, 그러니까 얘가 제일 highly evolved 된 거고, 얘는 이제 뭔가 진화가 좀 덜 된 그런 애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새를
이세를 제일 진보했다는 이세를 이세가 사는 섬에 갖다 놓으면 이세를 이길 것 같아요? 저요. 왜 지겠어요? 이세는 그 새가 사는 그 지역의 생태계에 잘 적응된 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작고 조그만 부리를 가지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고요. 고인바라먼트 내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거길 가면 실제로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눈에 되게 잘 띄는 검은색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리들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실제로 오히려 먹이를 먹는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큰 몸집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그 포식자한테 잡히기도 쉽고 얘가 오히려 불리해요. 생존 경쟁에서 얘보다 불리하다고요. 자, 이 얘기가 함축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진화는 진보하고 왜 다르냐면 로컬하고 컨스트레인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소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진화에 대한 담론들을 이해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국소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핀치스에 의해서 봤듯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잘 적응했다, well adapted 됐다는 사실이 그 형질 자체가 모든 environment의 모든 생태적 조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요즘에는 동물원이 발달돼가지고 동물원 가면 전 세계 동물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 동물들은 어딜 가나 있죠. 가령 개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알래스카에도 있고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렇게 운송 수단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생물종은 지역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아시아 코끼리랑 아프리카 코끼리. 지금은 둘 다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동물원 가면. 근데 옛날에 아시아 코끼리하고 아프리카 코끼리는 서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굉장히 좁은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아 코끼리는 아시아에서만 살았어요. 진짜로. 그 아시아 코끼리를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프리카에서만 살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로컬한 환경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행동들을 사실은 최적화가 아닌데 일단 그렇게 그 어떤 국소적인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그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북극곰 같은 걸 한번 생각해봐요. 북극에 사는 곰이 굉장히 환경에 잘 적응했는데 거기 엄청 추운 지역인데 털도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기에 되게 좋은 그 얼음 위를 걸어다니기 좋은 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많아요. 정말 잘 적응한 아주 훌륭한 종인데요. 사막에 북극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하라 사막에다 북극곰을 떨어뜨려 놔봐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쪄죽죠. 금방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북극곰이 잘 적응했다는 사실은 북극에 대해서 그런 거지 사막에 가면 형편없이 적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화라는 거는 그 로컬한 인바이러먼트 옵티마이저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일방적으로 그냥 얘가 얘보다 우수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그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죠.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사실 인간도 잘 따져보면 생물학적인 수준에서는 사실 굉장히 형편없죠. 우리가 뭐 달리기를 누구보다도 잘해요. 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별로 아침부터 좀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피식자였어요. 우리는 잡혀먹는 종족이었어. 우리가 포식자로 올라가게 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 인류 진화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죠.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항상 잡혀먹었었어요. 어떻게 안 잡혀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다지 well adapted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두 번째. 그럼 국소성을 그 다음에 전제하고 나면 제한적이라는 게 무시무시한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용한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 특징이 반드시 진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거 그림 한번 봐요. 자, 이 얼룩말이 이제 주로 잡혀먹겨. 이, 저기, 사자한테. 근데 얼룩말이 만약에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안 잡혀먹힐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얼룩말이 왜 오토바이를 못 탈까요?
아는 사람. 물론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냥 우리 수업이 상상적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얼룩말이 오토바이를 못하지?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요, 얼룩말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오토바이를 타려면 일단 이렇게 뭔가 손이, 그러니까 얘는 앞발이죠. 그 앞발이 뭔가 얘를 돌리고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룩말은 말이라서 이게 발굽이 이렇게 몇 개, 두 개인가 세 개 갈라져 있거든요. 그걸로 조정이 불가능해요. 만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그 다음에 이거 관절들도 이렇게 두 방향으로밖에 못 꺾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토바이 이렇게 꺾고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뇌. 충분히 똑똑해야지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룩말 뇌는 뭐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토바이는 못 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럼 못 탈까?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핀치 얘기할 때 슬쩍 언급했지만 여러분 몸집이 크면 무조건 좋을 것 같죠? 그건 몸집이 컸을 때 좋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진화에서는 어떤 형질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형질을 유지하거나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보다 이익이 클 때만 진화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라는 거는 구조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여러분은 엔진 담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뼈대만 주고 야 네가 원하는데 엔진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넣어. 텅 비어 있어요. 프레임만 있고. 그러면 쉽죠. 원하는데 넣으면 되잖아. 크기도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내 아는 사람이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엔진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맨날 추덜대는 게 그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뭐 이렇게 엔진 디자인 그러니까 전체 그 차체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부품 다 들어 자 여기에 맞게 엔진 만들어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도 이상한 공간 하나 주고서 그 뭐 미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어떻게 그걸 갖다 디자인하라는 거지. 근데 그렇거든요 실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형질을 여기다 그냥 장착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그 형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 수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이걸 진작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어떤 생물학자가 인간이 날개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연구해봤어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 몸에서 그 날개뼈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해부학적 구조로 보면 날개뼈가 자라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천사가 되기 어려워요. 기적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식의 구조적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어떤 골격계를 만들고 이건 19세기 때 많이 연구가 되는데 바우플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형성되게 만드는 일종의 기본적인 틀 같은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날개뼈가 하나 나와가지고 날개가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 그러려면 일종의 뭐 신적인 기적에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설계도를 다 다시 짜야 돼요. 우리 몸 설계도를. 그냥 하나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다 날개 하나 만들지 뭐. 그거는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사실 여기 공대생들 많은데 설계 디자인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야 여기다가 뭐 하나 집어넣어. 그런다고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거 집어넣으면 영향 끼치는 요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이라는 거는 설계라는 것은 특히 진화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조차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종합선물 세트처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소성의 그 제한적 진화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로 많이 드는 얘가 우리 몸에서 드는 얘가 여러분 그 우리 몸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처음에는 다 똑같은 데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 목구멍을 통해서 공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식도하고 이제 그 기도가 나뉘죠. 그래가지고 기도는 이제 폐 쪽으로 들어가고 식도는 이제 위로 들어가고. 근데 가끔씩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놀래거나 뭐 그러면은 원래 공기, 그러니까 음식, 식도로 들어가야 될 것이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되게 막 쓰라리고 그런 적 있잖아요. 음식물이 폐 근처로 들어가서. 그거
되게 멍청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사실 공학자가 생각하면 진짜 멍청하게 만 처음부터 기도하고 식도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론 상상하기 좀 끔찍하겠지만 여기 목에 구멍이 두 개 있어서 음식물 들어가는 구멍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하고 두 개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왜 그게 처음에는 하나 있다 나중에 갈라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우리 몸이 불완전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굉장히 놀라운 점도 있지만 엄청나게 잘못 만들어진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도대체 진화는 그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저 적자 생존이라는데 왜 적자가 아닐까 우리 몸은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화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을 생물학적 조상들을 살펴보면 옛날에는 사실은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진 것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디자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마침 그냥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하나로 처리하고 나중에 갈라지는 디자인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게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게 이제 그 우수종 그 당시에 이제 잘 적응한 종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거기에다 차곡차곡 아까 그 내가 자동차 예를 들듯이 다른 장치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걸 굉장히 대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두 개로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특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할 거야 아마. 지금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구멍을 두 개 뚫어버리면 이 말을 갖다가 하는 능력들을 상당히 제한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가 세팅이 이루어지면 그 세팅 하에서 후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세팅의 제한을 엄청나게 받고 결국은 옵티마이즈 된 결과가 서브 옵티말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옵티말한 포인트, 완벽하게 최적응 포인트에 도달하는 경우보다는 적당한 절충을 통해서 그냥 그보다 약간 못한 그런 상태로 진화하는 것이 생물 세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윈은 원칙적으로 다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기를 망설였던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윈하고 같이 그 진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일종의 동시발견으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월라스라는 알프레드 러셀 월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윈의 불독이라고까지 알려진 그 토마스 헉슬리 굉장히 다윈 진화론을 열심히 옹호했던 사람도 그렇고 다윈 진화론이 인간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둘이 서로 입장이 좀 다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들 예를 들어서 토마스 헉슬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영국이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일종의 제국주의적 열강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서로 뭉쳐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영국이 대영제국이 굉장히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로서 굉장히 그 위세를 떨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국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연 선택에 따른 행동들에 따라서만 활동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런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만 여기서 도덕적으로는 헉슬리의 경우는 이제 그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의 도덕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선택을 뛰어넘어야 된다. 뭐 이런 세계 생각들을 했어요. 월라스는 좀 다른 이유에서 월라스는 사실은 사회주의자였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반식민주의자였기 때문에 월라스는 실제로 그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서구 열강제보다 그 우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그러지 못한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윈 진화론은 부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물학적 요인, 요즘 좀 유행하는 말로 유전자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헉슬리도 고민했던 건 만약에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이 당신 유전자 몰랐으니까 우리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만 철저하게 우리 행동이 지배된다면 그러면 헉슬리가 바람직하다고 봤던
제국주의 시대 때 국가를 위한 단결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결국은 우리 인간 본성이 동물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차이점이 있는가. 즉, 그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생물학에 의해서 지배되는지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죠. 일단 그 후속 논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그냥 기본적으로 팩트로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팩트로서 알아둬야 될 것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전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전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로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형질도, 피노타입, 어떤 형질도, 그게 뭐 눈 색깔이 됐던, 키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유전자, 단일 유전자 하나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물어요. 몇 개 있는데, 헌팅턴 무더병이라든가, 아니면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틱 피브리오시스가 뭐지? 낭포성 섬유증. 그러면 좀 나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몇 개의 그 단일 유전자에 의해서 그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결정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전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에 의해서, 대부분의 형질들은 수많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뭐 많게는 수백 개, 적게는 수십 개. 그러니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유전자가 같이 영향을 끼쳐서 어떤 형질들을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그러면 좋아. 그럼 단일 유전자는 그렇게 드물다고 쳐보자. 그러면 수십 개나 수백 개가 연합해가지고 영향을 끼치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키. 키는 상당히 유전이 되죠. 여기서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대물림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키가 크시면 자녀가 키가 평균보다 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모 세대의 형질과 자식 세대의 형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걸 인헤리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유전이라고 번역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유전은 유전자가 결정하지 뭐가 결정해, 이런 얘기를 내가 예전에 그 의대에서 수업할 때 들었거든요. 아니, 유전을 유전자가 결정하지, 그럼 유전자가 결정 안 한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앞에 유전은 인헤리턴스고 뒤에 유전은 진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유전은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인헤리턴스는 진이 결정한다, 그건 당연하지 않죠.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유전은 유전자가 결정한다가 트리비얼해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게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생물학자나 유전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헤리턴스를 유전으로 번역하지 말고 그 대물림으로 번역하자. 그러니까 대가 이렇게 연속되면서 부모 세대 특징들이 자식 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성. 나는 거기에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대물림되는 정도가 키가 한 20, 키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60에서 70% 정도예요. 유전율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전부 다 결정돼도 실제로 한 70% 정도의 키만이 사실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그럼 나머지 30%는? 30-40%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영양상태, 라이프스타일,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그게 결정하는 정도를 따져도 대부분의 경우 100%인 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갈게요. 이게 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슨 유전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 청소년 유전자라는 걸 누가 발견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필요한 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가치 판단을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런 거예요. 되게 조건이 좀 어렵긴 한데, 한편으로는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게 고정시켰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비행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잘 통제했을 때, 물론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뭐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통제했을 때, 만약에 X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X라는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X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집단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X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집단 B라고 했을 때, A에서 비행 청소년이 나올 확률이 B에서 비행 청소년이 나올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워 보니까 얘기할게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X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5%고, 그러길 바라죠. 우리가 5% 이상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5%고, X라는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4.5%여도, 여전히 비행 청소년 유전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유전학 책에 들여다보면.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여러분이 비행 청소년 유전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행 청소년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95%의 확률로 비행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 뭐 10%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유전자를 가졌을 때 확률이 엄청나게 높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유전자라고 할 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유전자, 특히 소셜 비헤이비어와 관련돼서 사회적 행동과 관련해서 무슨 유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유전자를 가졌을 때의 비행률이라는 게 그다지 높지 않고 그 유전자를 가졌을 때랑 그 유전자를 가지지 않았을 때랑 차이도 별로 안 돼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논쟁이 되는 거야. 야, 이 차이가 정말로 그 대조군을 제대로 설정한 차이냐, 이게 정말로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를 잘 쉴딩한 거냐, 이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점을 이해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이나 어디서 뭘 봐도,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 봐도, 뭐 여기서 무슨 암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확률이 50% 60%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사실은 자세한 연구 결과를 봐야 돼.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대조 집단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조 집단을 원래 이제 통계학 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대조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밑에 베이스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질들은 당연히 유전자의 영향을 받죠. 안 받을 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유전자들이 결합해가지고 세포 분열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팩터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만 가지고서 야, 이 유전자 있으면 무슨 형질 나고 뭐 천재 유전자 있으면 애가 천재가 되고 뭐 바보 유전자 있으면 바보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다른 데 원인이 있겠죠. 뭐 제일 쉽게 욕을 할 수 있는 건 대중매체죠. 대중매체는 뭔가 섹시하고 선정적이어야지 사람들이 확 하고 보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독자도 책임이 있네요. 뭔가 이렇게 눈길을 끌고 특이해 보이는 거를 확 들여다보는 독자의 책임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배경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대중매체나 신문기자를 욕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데는 뭐 이건 사실 닭이 면저냐 달걀이 면저냐 그 문제이기도 해서 사실은 누구한테 책임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남자하고 여자의 뇌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어떤 기사하고 남자와 여자의 뇌 분명히 다르다. 이것이 남자의 뇌를 만드는 특징 이런 제목하고 어떤 기사를 보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보겠죠. 그럼 왜 후자를 볼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후자를 볼까? 누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노가 치밀어도 어쨌든 후자를 보겠죠. 왜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상식적인 편견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편안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생각 자체는 공유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뇌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상식 체계랑 잘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그래? 그런 연구가 있나 보지. 근데 남자하고 여자 이래서 다르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러면 이거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왜? 기존에 그런 생각들이 담론으로 이미 우리의 문화적 담론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잘 확립돼 있기 때문에 야, 그 담론이 이제 과학적으로 확정이 됐네? 굉장히 이게 확 하잔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이거 봐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시작하지? 그래서 막 공격하기 위해서 읽게 되죠. 실제로 그 과학적 담론이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맥락들은 이건 사실 누가 연구도 했어요. 좀 오래된 연구긴 해. 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회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신문기사 중에서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견해와 일치하는 신문기사와 그걸 부인하는, 그게 틀렸다고 부인하는 신문기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두 개의 동시에 똑같은 빈도로 노출돼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거의 같은 비율로 랜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건,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한달 있다가 어떤 기사를 봤습니까? 그러면 압도적으로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편견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소스야,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선정적인 그런 기사들만 선택적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거 거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흔드는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좀 균형 잡히게 서술한 기사는 기억을 잘 못해요. 참 딜레마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대중을 위해서 글을 쓰게 될때 어떻게 할래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쓸래요? 아니면은 섹시하게 써가지고 이름을 얻을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왜 길게 하냐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흔히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놓고서 특히 이제 논술 채점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도킨스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바람직하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억누르고 뭔가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도킨스가 그렇게 썼어요. 이기적 유전자는 책에서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가 자신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여기서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복제를 레플리카를 다음 세대에 좀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생존 기계의 서바이벌 머신이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스스로 움직여 다닐 수 없으니까 그걸 계속 복제하도록 만드는 우리는 일종의 그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유전자의 복제에서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지능을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전자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그 이기적 유전자에 대항해서 이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자. 이게 이제 도킨스 책 말미에 도킨스가 제안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거 아니야. 뭐다 말이 되는 것 같잖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아까 우리가 한 얘기들을 전부 종합해 보죠. 첫 번째,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는 DNA랑 좀 달라요. 근데 DNA부터 얘기해 보죠. DNA는 뭐죠? DNA는 핵산이라는 매크로몰리큘, 거대 분자예요. 물질이라고요, 물질. 특정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학 물질 이렇게 배우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엉겨 붙어 있는 물질. 물론 이제 굉장히 질서 있는 방식으로, 지네틱 코드를 담고 있는 방식으로 엉켜 있죠. 핵산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디옥실리보. 그러니까 핵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거대 분자예요. 근데 유전자는 그걸 갖다 기능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그 DNA. 왜냐하면 DNA 중에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무의미한 영역들, 뭐, 정크 DNA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절하는데, 그걸 조종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런 걸 기여하는 어떤 기능적 단위들을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그냥 하여튼 DNA를 기능적으로 정의한 어떤 거다. 결국은 DNA예요. 핵산 덩어리라고요. 핵산 덩어리는 물론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핵산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엔 뭐 물도 뭐 좋은 음악 들려주면은 뭐 형태를 바꾼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마음이 없어요, 핵산에는. 그러니까 핵산 덩어리인 DNA 혹은 그것의 기능적 단위인 유전자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기적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카툰도 보이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치면은 유전자가 막 그냥 그렇게 말풍선 띄워가지고 나는 살아남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 재밌게 쓰려고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유전자는 그런 일 못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내 자손을 남기고 말 거야 뭐 그런 건 다 그냥 하는 얘기야. 비유. 이유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건 불가능해요. 이기적 유전자란 뭐냐? 바이 데피니션 이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뭐냐면, 자, 이기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까 내가 이제 대물림 있죠?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그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1세대 때보다 특정 유전자 X가 2세대 때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러면 그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왜? 숫자가 많은 게 이익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냥 유전자한테 이익은 인터레스트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자기랑 동일한 복제품이 레플리케이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꼭 이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거의 동호 반복인데, 유전자는 마치, 이게 중요해요. 마치 비유란 말이에요. 마치 그 다음 세대의 자신의 복제품을 좀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마치 복제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설명이 쉬워진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제가, 그래서 내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따옴표를 친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상적 의미의 이기성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이타성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타성 유전자라는 걸 생각해봐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유전자의 정의를 봤으니까 어떤 거죠? 이타성 유전자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남을 좀 더 잘 돕는 그런 유전자가 이타성 유전자겠죠? 정확한 정의예요,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타성 유전자라는 걸 X라고 할 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은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35%의 비율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근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 27%의 비율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그럼 그건 이타적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타성 유전자라고. By definition.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하나 더 하죠. 가정을 하나 더 해서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상당히 성숙된 사회야. 바람직한 사회야.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칭찬을 받아요. 아,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봐.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맥락이 그 생존과 번식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환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도움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생존 확률을 높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상당히 그 성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회를 상정해 보자고.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약간의 차이만 있으면 돼요. 약간의 차이. 즉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유리한 사회.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회. 그러기만 하면 진화는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회 내에서 이타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십 세대가 흐르면은 실제로 처음에는 이타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10%밖에 안 되던 게, 그래서 뭐 한 100세대쯤 흐르면 뭐 80%쯤 될 수 있죠. 바람직한 사회죠. 서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그 논쟁 당사 어느 나라나 다 받아들이는 게 이타수적으로 서로 행동하면은 서로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 무임승차자를 제거할 것인가, 처벌의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이타성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생존이나 번식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많은 세대가 흐른 다음에 이타성 유전자를 가진 개체 수가 늘어나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야. 그러면 바이 데피니션, 내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의 정의에 따라서 이타성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단 그 이기적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왜? 카피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니 이타성 유전자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행동해? 그거는 여러분이 그 이타성하고 이기적을 일상언어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고요. 과학 용어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과학자들이 대중에 글을 쓸 때 사실은 의미가 살짝 다른데 적당히 뭉개면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몰고 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타적 유전자가 이타성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게 만드는 그런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전학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기성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 이론을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령 도킨스나 아니면 도킨스를 이용해가지고 야 생물학에 의하면 우리는 결국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담론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과학적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적 오류는 그 사람들이 과학을 완전히 틀게 썼다는 게 아니라 그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들의 간극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비약된 추론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당성들에 대한 어떤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윌슨도 마찬가지인데 윌슨은 좀 다른 어떤 의미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윌슨이 사회생물학이라는 걸 통해서 동물과 인간의 행위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설명들이 그 환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죠.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그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전부 다 설명해낼 수 있다고 봤는데 정말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윌슨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이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존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구체적인 예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엑스트라 리딩에 있어서 여러분 읽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환원적 설명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성공적이거나 생산적이기 어렵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 통섭이 추구하는 것처럼 사회과학이 생물학으로 환원되는 방식보다는 사회과학적 연구와 생물학적 연구가 서로 협동해서 인간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펭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시간 관계상 아마 성분업이라고 또 다른 얘도 하나 있는데 그건 힘들 것 같아서 펭귄 얘기만 할게요. 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논문이 됐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리딩에 있는 건데 2000 몇 년인가 내가 그 논문에는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에 신문을 읽다가 펭귄도 매춘을 한다 이런 제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나 잡았다 싶었죠. 내가 얘기했듯이 제목만 보고도 이거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펭귄도 매춘을 한다 해서 펭귄은 과학 용어죠. 물론 일상에서 펭귄 얘기하지만 일상에서 펭귄하고 과학적 펭귄은 달라요. 여러분 일상에서 펭귄은 귀엽고 착하고 뭐 이렇잖아요. 펭귄 그거 알아요? 펭귄 있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남극에서 이제 물이 녹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 펭귄이 물론 협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게 굉장히 펭귄은 협동하는 동물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적어도 비헤이비어에서 관찰한 상황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펭귄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배고픈 펭귄들이 물 속에 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물에는 이제 펭귄들을 잡아먹는 여러 가지 그 포식자들이 있죠. 바다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잘. 그러니까 요 바다 밑에 그 자기네를 잡아먹을 포식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펭귄들이 서로 이렇게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그 잔뜩 이렇게 그 절벽 꼭대기에서 있다가 누군가가 적어도 그 사람 주장은 그래요. 누군가가 한 펭귄을 탁 민대요. 그럼 얘가 풍덩 떨어져 가지고 걔가 허적허적 되면서 안 잡혀 먹히고 살아남으면은 다른 애들 다 같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포식자가 없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걔가 잡혀먹으면 아 여긴 안 되겠구나 딴 데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펭귄이
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이미지랑 실제 펭귄도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춘은 어떨까 생각해봐요. 매춘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가 있죠. 굉장히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펭귄의 비헤이비어를 서술할 때 통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과감한 아까 이기적 유전자하고 똑같은 굉장히 과감한 굉장히 위험한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봤더니 요점은 이제 한국 기사들은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썼어요. 그래서 펭귄도 매춘을 한다. 예, 펭귄이 그 짝짓기에 필요한 저 알을 갖다 잘 보호할 수 있는 평평한 돌들을 대가로 그걸 지금 화대로 지불하고 화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화대로 지불하고 자기 남편 펭귄 말고 몰래 외간 남자랑 이제 바람을 피운다. 외간 펭귄이랑 바람을 피운다. 뭐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그냥 그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그것 자체 과학적인 타당성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잔뜩 나와요.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이거 봐라. 역시 매춘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매춘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춘을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자꾸 억누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펭귄도 하는데 인간이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거. 그런 논의가 잔뜩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논의는 너는 펭귄이 될래? 그러면 너는 펭귄이 한다고 무조건 다 따라할래? 그러면서 인간은 펭귄하고 다르다. 펭귄이 매춘한다고 해서 인간의 매춘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논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논의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펭귄이 매춘을 한다는 거죠. 그건 과학적 사실이야. 근데 다만 펭귄이 매춘을 하니까 인간 매춘도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과 펭귄이 매춘을 한다고 해서 인간은 펭귄하고 다른 존재니까 인간의 매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분명히 펭귄이 매춘을 한다는 그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저자를 찾아가봤어요. 그 사람이 BBC를 인용했더라고요. 매일경제였나 뭐 했는데 그냥 BBC를 인용했길래 BBC를 찾아봤으니까 거기서는 훨씬 톤이 낮아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내가 썼듯이 실제로 아델리 펭귄, 얘네들이 아델리 펭귄인데 아델리 펭귄을 연구한 어떤 학자가 남극에 가서 연구한 학자가 보니까 일부 펭귄이 전체도 아니에요. 일부 펭귄이 짝 외 펭귄과 짝 외 펭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펭귄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하겠어? 펭귄이? 그러니까 그 교미 상대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미 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본딩을 유지하는 어떤 교미 상대가 있어요. 그걸 짝 펭귄이라고 해요. 페어 펭귄. 페어 펭귄 말고 엑스트라 페어 펭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미를 하지 않고 띄엄띄엄 교미라는 다른 어떤 펭귄이 있을 때 그 펭귄과 그 교미 행위 전후에 전후도 재밌죠. 그러니까 돌을 먼저 받고 교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미를 하고 나서 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후에 돌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해요. 무슨 소리야? 실제로 그걸 하는 애들도 몇 마리 안 되고 일부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대놓고 딱 우리 화대 주고받듯이 딱 돈 주고 성행위하고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간격이 몇 달 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 관계도 무슨 말이냐면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모든 그런 개념들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갖다 놓고 야 펭귄도 매춘을 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가 생각들을 그냥 투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글쓰기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그 경험적 근거가 약했기 때문에 이 논문이 그렇게 BBC의 기사가 나니까 원래 그 대중매체는 일찍 났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좋으니까 대중매체는 먼저 나갔지만 논문으로는 한 4, 5년 있다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논문이 실렸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판단을 해요. 실제로 그게 정말 타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근데 그게 이제 대중매체로 흘러갈 때는 굉장히 섹시한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요거는 내가 제거를 할게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고요. 이거는 무슨 절벽처럼 보이지만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개미집이에요. 흰개미가 만든 개미집. 이게 되게 높이가 이만큼 되거든요. 실제 높이가 이만큼 되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미들이 이 내부 보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막에 있는 개미집인데. 그러니까 이 구조물과 이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구조공학적 입장에서 아니면 건축공학적 입장에서 비교해서 분석해보는 건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물자들을 이동하고 어떻게 깎아내고 어떤 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걸 사람이 만들었고 개미가 만들었지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순전히 어떤 특정한 구조공학적이거나 물질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동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내가 말하는 요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과 동물을 같은 평면상에서 놓고 분석하는 것이 정당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야, 인간은 동물일 수 없. 야, 인간이 무슨 동물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걸 갖다 같은 레벨로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학자 중에서. 내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관점들을 취했을 때 그 관점 하에서 실제로 동일한 평면상에서 놓고서 분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이것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징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어떤 이미지 같은 걸 걸어놓고 어떤 종이 조각 걸어놓고 아 저건 국기다 라는 표현을 누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국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적 대상에다가 이미지를 투영하거나 그 이미지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거기에 대한 특정한 제도나 어떤 관습이나 문화적인 상징들을 갖다 거기에 부여하는 행위들은 실제로 이렇게 단순히 그 구조적 수준으로 분석될 수 없는 다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조차도 결국은 개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똑같이 다 분석될 수 있다라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그거는. 근데 처음부터 존재하는 거. 왜?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결정론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시도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생산적으로 이 양쪽의 어떤 특징들을 비교해서 거기로부터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라든가 분석 틀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보완의 형태로 다양한 지식들이 서로 뭉쳐져서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시각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 이거하고 똑같다. 차이가 있는 게 없다. 저거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선험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험적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냥 전제를 해버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유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담론들, 진화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그 담론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균형잡인 태도,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을 같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긍정하면서도 여전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따로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진짜로 그럴 수 있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인간은 동물이니까 당연히 환원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다 생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것에 어떤 오만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에 봅시다.